가진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1차례는 두두두두 둔. 바로 이거예요. 내 백성을 풀어 아, 주거라. 이거 말고 이거. 꿈은 이루어진다. 읽어드릴게요. 소리가 잘안 들리네요. 요셉은 보디발을 열심히 삼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요셉이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요셉은 보디발이 열심히 생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하나님께 죄질으로 욕했어요. 요셉이 거절하자 보디발은 아내는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말을 더 믿고 요셉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보석을 찾습니다. 간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났어요. 어느 날두 신하가 꿈을 꾸자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얼마 후 요셉의 말대로 잔을 시중 드는 신하는 풀려났고 빵 굽는 신하는 처형을 당했어요. 감옥에 간 요셉은 바로 두 신하를 만났어요. 어느 날두 신하는 꿈을 꾸자 요셉이 이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얼마 후 요셉은 말대로 시중 신하는 풀려났고 곧빵 굽는 신하는 처형이 당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을 열심히 사. 네, 죄송합니다. 감옥에 간 요셉이 됐고. 2년 후 바로 왕이 두 개의 악몽을 꾸었어요. 잔을 시중 드는 신하는 이전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일을 기억해 냈어요. 그 일을 전해 들은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자신에게 불러들여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2년 후 왕은 두 개의 악몽을 꿨어요. 잔을 시중 드는 신하는 이전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기억해냈어요. 그 일이 전에 들은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자신의 불러들어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다음 문제네요. 성경 보석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은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시옵소서. 요셉에게 바로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대비하여 곡식이 저장하여 주시오. 눈 보겠네요.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정답.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요셉에게 곡물 저장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집트에서 바로왕 이외에 요셉보다 더 힘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를 감동받고 요셉의 꿈을 저장하는 일이 맡겼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은 외당 요셉보다 더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형제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기든지 질자 요새는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요셉 앞으로 엎드렸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요셉이 그들의 정체적인 본질을 밝혔어요. 조금 보자면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나요? 3번 정답.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또한 유익하게 사용하셨죠. 우리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세요. 모두 풍족히 먹게 될 거예요. 형제들은 두려워하면 떨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유익하게 사용했지요. 그래서 가족 이집트에 이집트로 데려오세요. 모두 풍족히 먹게 될 거예요. 기다림 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또한 좋은 일로 바꾸셨지요. 맞아요. 정답. 활동을 해볼게요. 활동 시작하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기에서 여기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또 여기 작게 해서 여기에다가 놔둘만. 엄마가 가셔서 그래요. 봐봐요. 떠돈 떠르르돈 떠당 이때까지 이만큼 방송했습니다. 여기 완전 맞네요. 이것도 있어야겠지? 카멜레온은 여기 위에 따단 따단. 이제 이만큼 가고 기다리는 중. 꿈은 이루어진다. 이제는 이거 읽어드릴게요. 한 아기와 떨기나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 찼어요.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질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득 찼어요. 새 왕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들이 힘이 강해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이 노예로 만들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강 기슭에 숨겼어요. 아기의 누나가 멀리서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왕도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강기실에 숨겼어요. 아기는 누나의 멀리서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좋았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좀 봐. 바로왕의 딸이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발견한 그녀는 아기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때 아기의 누나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이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바로 왕은 딸이 강에서 욕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발견한 그녀는 그 아이를 데려가고 먹었어요. 이때 아기 누나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어머니가 이렇게 도울 수 있답니다. 바로 왕 딸은 그 아기를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다음 대목이 있네요. 성견부석을 찾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뜻인지 알려줄게요. 모세는 강에서 태어난 거예요. 뜻이. 청년이 된 모세가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어요. 화가 난 모세는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두려워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어요. 다음 드가 있네요. 성견부석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택했노라.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 양을 치고 있을 때 불탄 떨기나무가 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택했노라. 저는 할수 없습니다. 모세가 울부짖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는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가 뱀을 들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저는 할수 없습니다. 모세는 울부짖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는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가 뱀을 들고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논부가 있네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나요? 1번. 견답.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옷 속으로 넣어보거라. 모세가 옷 속으로 손을 넣자 그의 손이 온통 피부병으로 덮였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 빼자 손이 깨끗해졌어요.
바로에게 이것을 보여주거라. 오!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옥석을 넣어보라. 모세는 옥석을 넣자 그 손이 온통 피부병이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넣자 빼자 손이 깨끗해졌어요. 바로에게 이걸 보여주거라. 저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위해 바로왕에게 갔습니다. 저에게 말이 재주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할 말을 알려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 아론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 바로왕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정답. 오늘은 성형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네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